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료 광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에어소프트 제품은 아니지만,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게임을 할 때, 뭐, 플레이트 캐리어라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아니면 바지를 입고 게임을 하다가 제일 아픈 부위, 특히 이 가슴 부위에 플레이트 캐리어를 착용을 하면은, 이 항상 비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배, 배꼽 주위의 아래쪽에는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맞는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이런 데잘 맞아요. 그럼 상당히 아프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밀텍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일명, 이건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방탄 패드입니다. 방탄 패드. 뭐, 총알을 맞고 방탄을 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비비탄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패드 제품이 국내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했고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달아놔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하나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요거를 지금 아주 많아요. 지금 여기 총 50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는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요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 빼놓고 하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해서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요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은, 패드. 일명 방탄 패드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해라라는 이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 뒷면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밀텍 슬림 프로텍트예요.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제품 비닐에 있는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이 정도 크기의 제품과 이렇게 요런 사각형으로 된 제품이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들어가 있고, 요 뒷면에는 요렇게 양면 테이프처럼 보이는 이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 필름이. 이 제품은 네오플랜 소재로 되어 있는 보호, 그 방탄판이라고 하죠. 방탄판, 방탄판이라고 해요. 비비탄 보호판. 아무튼 요게 이제 우리가 잠수복 그 안감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비비탄이 여기 맞아가지고 우리 살에 맞는 충격을 한번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 제품은 옷에 붙여서 작용을 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떼어버리면은, 요렇게 떼어보면은, 여기에 뭐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 아니에요. 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붙지가 않는데, 요거는 폴리우레탄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옷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부착을 하고 다리미를 이용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옷에 접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시중에 뭐, 특히 이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발아클라바 안쪽에다 이렇게 대고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 제품도 저도 받아보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장착하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대고, 반대편 면, 옷의 면을 다리미질로 다리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붙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모서리 부분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붙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다 붙이고 나면은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뜯게 되면은 뜯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일부러 그래 뜯지 않는 이상은 뭐 뜯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세탁을 해도 된다라고 해요. 세탁기에 돌릴 때는 이 그냥 옷만 넣으시면 안 되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세탁망 안에 넣고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게 되면은 반영구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진짜 이 패드가 효과가 있는지 실내 사육장에 가서 실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시죠. 지금 사육장에 실제 이제 피탄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참 이것도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제가 맞아야 되는데, 직접 출연을 해주신다고 해서 뒤로 한번 돌아주십시오. 여기 제가 위치에, 여기 지금 패드를 붙여놓고, 썸네일에 사진 이렇게 있죠?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피탄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이런 데 맞으면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마루이. 일부러 마루이 거로 가져왔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예, 동의가 된 거죠? 사진에 동의됐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발딱 쏠게요. 네. 여기서.
안 아픕니다. 어, 안 아파요. 네. 안 아픕니다. 이런 이동을 써도 되는데. 안 아픕니다. 거리 조절을. 안 아픕니다. 이게 쭉 가는 게 편하면은 이게 나와버리니까. 잠깐만요. 카메라를 그 앞에 두고. 이게 야, 이게 효과가 좋네 이거. 좋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다시 옷을 다시 밀착시켜서 한번 맞아볼게요. 네. 네, 이제 밀착된 거 됐어요? 네. 한 5m 정도 쌓아볼게요. 네.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효과 있습니다. 안 예, 안 아픕니다. 신경 없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고. 네. 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12kg짜리 파워가스를 썼어요. 파워가스를 썼고, 한 3m부터 5m 뒤로 가면서 한 8m까지 때렸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좀 놀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두꺼운 그 네일을 안에 입어가지고 게임했을 네. 때하고 똑같이, 그 비비탄에 맞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충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 피 실험자분께서 너무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라이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이플로 한 번 더 써볼게요. 좀 가까이서 쏴볼게요. 지금 보러 보이는 중에 이런 영상 찍으면은 이게 노딱이 붙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라이플로 한번 사기 형님 쏩니다. 네. 위치는 모르겠어. 네.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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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만, 연사! 아! 이거, 제가 실수로 마지막에 연사를 안 썼어야 되는데, 연사로 쏘면서, 판넬을 이렇게 붙이다가, 요 사이 약간 이 정도 뜨거든요. 떴거든요. 고기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실내 사격장에 가서 실제 피탄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맞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저희 지인분께 부탁을 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실제 사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연사로 제가 한번 쏴봤는데 실수로 한 발이 맞았지만 실제로 피탄에 보호해주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가까운 거리 한 5m 안에서 곤총, 가스 라이플로 사격을 했을 때 전혀 아픔이 없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세탁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이게 제품을 제가 받은 지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이마 이거 제품 보내준 지 2주가 다 돼가는데 왜 리뷰 영상 안 올라오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탁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옷은 지금 세탁기에 한번 넣고 돌렸습니다. 그 테스트를 지난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탁망에 넣고 돌렸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붙어 있죠? 지금 붙어 있는데, 요 모서리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림질을 잘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세탁을 한번 했더만 살짝 일어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모서리 부분을 아직까지 뭐 뜨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탁 한번 했을 때에 뭐 이 정도 느낌 충분히 뭐 세탁을 여러 번 거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세탁 한 10번 이상 해도 이게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을 다림질 할 때 장착을 할 때 옷이 너무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있죠. 신축성이 강한 옷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옷들은 좀 붙였을 때 떨어지는 효과들이 이제 붙는 효과, 접착 효과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면티보다는 요 지금 셔츠, 이거 오일리 셔츠인데 이거 슈팅 매치나 이런 거 할 때 입는 셔츠인데 이게 게임 할 때도 입고 있으면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요걸로 채택을 했는데 요런 면 소재의 옷이라든지 조금 빳빳한 옷, 우리가 게임을 많이 뛰는 게임 유저들 보면은 전투복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전투복 소재에는 참 바로 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바로 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비비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슬림 프로텍터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이 영상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저 혼자는 다 쓸 수 없을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좋겠지만
일단 팀 단위로 혹시나 서바이벌 팀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다섯 장이라든지 이거 다섯 팩, 열 팩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열 팩 정도를 제가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 제가 활동하는 서바이벌 팀 팀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 나눠준 이후에 이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도 한번 다음번에 다시 제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비비탄 맞았을 때 안 아픕니다. 안 아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정말 제가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비탄 피탄 됐을 때 아픈 거 없습니다. 없는 정도로 확신합니다. 다만 세탁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다림질을 안 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렇게 뭐 장기간 사용하든지 못했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2주 정도 다림질하고 뭐 테스트하고 세탁기 돌린 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했으니까 생각을 하시고요. 가격은 이만 만원 초반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이게 좀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신 밀텍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응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다가 뭐 메일 주소를 쓰시든지 쓰시고 그 뒤에 필요한 수량 한번 적어 보십시오. 뭐 다섯 장이든 열 장이든 뭐 30장씩 달라 하면 제가 못 드리고요. 있는 선에서 제가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